저랑 딱 맞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저의 짝꿍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넥스도의 리더 뿌앵쟁이 버터멍 명재현입니다. 이게 뭐야? 뿌앵쟁이 버터멍. 인정합니다. 이걸 들고 들어가면 될까요? 오, 이게 풀리는구나. 아무도 없네. 어디 앉아야 되지? 여기 앉으면 들어와. 누가 오시려나.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 저의 진정한 첫 마마 메이트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섹시 킹카 주주? 뭐지? 섹시 킹카 주주. 섹시 킹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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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팀의 섹시 킹카 주주 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섹시 킹카 주주. 네. 제 족. 네, 네, 네. 그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아, 저는 뿌앵쟁이 버터멍입니다. 아, 뿌앵쟁이 버터멍. 잘 물어가지고. 네. 아, 잘 물으십니다. 명재현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변의주라고 합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추우셨어요? 아, 너무 추웠습니다. 아, 이제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생각보다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좀 부끄럽고 낯간지러웠어요. 10등신 규빠빠? 10등신이신가? 혹시 몇 등신이세요? 아, 저 한 64등신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아, 몇 등신 정도 되세요? 아, 저는 재현님보다 조금 63등신. 아, 63등신 정도요? 이제 그러면 비교되면 안 되니까 저 아까 이렇게 할 때 소파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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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로베이스 원의 10등신 규빠빠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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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기셨더라고. 비율도 엄청 좋으시고 키도 엄청 크시고. 아, 제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네네. 마이쭈. 아, 감사합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밀당을 또. 마이쭈. 10등신 규빠빠. 아, 10등신 규빠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규브로 볼. 예? 10등신 규빠빠. 아니, 10등신 규빠빠. 어디 편하신데? 네. 아, 고맙습니다. 다들 마마는 처음이신 건가요? 다들? 네, 마마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 네, 완전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베이스 원의 뚱뚱뚱뚱 인간 MC 성한빈입니다. 아, 오랜만에 뵀는데 혹시 저 아시나요? 네, 모르겠네. 아, 모르겠어요. 네. 혹시 아는 사이셨나요? 아니, 전혀 모릅니다. 뚱뚱뚱뚱이 어떤 뜻이? 뚱뚱뚱뚱? 뚱뚱하다가 약간 뚱뚱하다의 그런 뭔가 귀여운 말이어가지고. 아, 뭔가 귀여운 척 하시는 느낌. 거리를 두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 편하신 곳에 네. 네, 앉아주시면은. 저것도 의자여가지고 앉으시면. 아, 여기에요? 네. 혹시 스테이지인가요? 앉으세요. 몰라. 아, 네, 네. 네. 다음에 앉을게요. 아, 그 친해지려고 제가 그 마이쭈. 아, 저, 아, 감사합니다. 저도 주시는 거군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마마 처음이세요? 마마요? 네. 완전 처음입니다. 처음이신가요? 저도 처음입니다. 완전 처음. 혹시? 네, 저는 완전히. 네, 완전히 처음. 완전히 처음이세요? 네, 완전히 처음. 혹시 그 마이쮸 그만 까시고 혹시? 아, 이거 다음 사람. 혹시 마마 처음이신가요? 마마 처음이죠. 어? 마마. 죄송합니다. 이제 얼마나 10등신이시길래 이제 닉네임이 그렇게 됐나 하고 좀 궁금했던 전 10등신 규빠빠님이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세제기 댕냥이. 네, 세제기 댕냥이. 강아지랑 고양이 좀 닮으신 분인가 봐요. 혹시 본인 이렇게 부르는 그런 동물 있나요? 저는 동물은 아닌데 캐릭터가 있어서. 어떤 캐릭터죠? 그 포뇨라는 캐릭터. 완전히 닮으셨는데요? 아 정말요? 혹시 있으세요? 동물. 아 이제 성이 명시라서 명명 명몽이라고. 명몽이. 명몽. 혹시 그 마이쮸님은 어떤 동물 닮으셨나요? 시베리안 허스키. 오, 이 느낌 있으시네요. 추위에 강하신가요? 네. 혹시 몇 도까지 이렇게 버티실 수 있어요? 카메라 구독.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아, 그럼. 왜 저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보시죠? 아, 혹시 햄찌. 햄, 네. 어떻게 아시죠? 햄냥이라고 방금. 뚱뚱뚱뚱. 햄 막 뚱뚱 이러는 그분 조금 별론 것 같아요.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되게 민망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이거 마이쮸도 받으세요. 아, 제 거예요? 네, 이거 마이쮸.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마이쮸. 진짜 마이쮸. 진짜 마이쮸. 아, 이 쓰레기 저 주시. 아니, 괜찮아요. 제가 볼게요. 오늘 일단 앉을게요.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제기 댕냥이님? 그분은 예, 그냥 그랬어요. 댕냥이 포즈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섹시 주주예요. 어디가 섹시인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좀 살짝 예, 네, 이랬어요.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이! 아 귀엽다. 혹시 방금은 고양이인가요? 네, 고양이 귀입니다. 그럼 강아지가 좀 서운할 것 같은데 댕댕이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럼 한번 속여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귀엽다. 상당히 상큼하시네요. 제재기시네. 저도 궁금해요. 왜 저만 BGM 아 BGM 혹시 BGM 있었어요? 네. 네. 네, 한 명씩 다 있었어요. 네, 다 있었어요. 아, 못 보, 아, 부르실 수가 없어가지고. 네. 아, 방음이 잘 돼가지고. 세제기 댕냥이님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했고. 키가 되게 크신가 봐요. 8초. 아, 근데 좀 약간 벌써부터 별명이 좀 비호감이네요. 진짜요? 누나 모르겠는데. 좀 별론데요? 뭐라고요? 오, 네? 오, 당차게 들어오시는데. 천이나! 아 뭐야? 꽃미남들밖에 없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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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꽃미남들 사이 프레시보이 운학입니다. 이제 이거 치우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치우면 될까요? 네, 셀프로 치우셔야 돼가지고. 저는 팔척 민둥 순두부님이 제일 뭔가 이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순두부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초면에 죄송하지만 볼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할 뻔했는데 또 실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뚱뚱뚱뚱 인간 햄찌. 네. 왜 웃으시죠? 약간 낯간지럽네요. 네? 부행쟁이 버터멍 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는 세제귀 댕냥입니다. 아, 세질귀 댕냥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섹시 주주 킹, 아 섹시 킹카 주주입니다.
섹시 주주. 섹시 주주. 멀리서 봐도 약간 섹시 섹시.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10등신 규빠빠라고. 근데 왜 표정이 굳으시죠? 아니 굳지 않았어요. 뚱뚱뚱뚱 인간 MC님께서 정말 너무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정말 착하시다 했죠. 아 혹시 다들 데뷔일이 언제신지? 저는 5월 30일? 5월 이번 30일. 올해 5월 30일 저희 신인입니다. 저 5월 30일인데 또 이분께서 따라하셔가지고 아, 어쩔 수가 없는데. 데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7월 10일. 아 7월 10일이요? 저도 이번 연도에 데뷔해가지고.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7월 10일인데 데뷔일이 그럼 어떻게? 12월 7일이에요. 오~ 네. 저랑 같네요. 저도 12월 7일. 작년. 그럼 한창 다들 이렇게 마마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또 저는 첫 마마에서 아 모두 첫 마마이신가요? 네. 네. 다 같이 공통점이네요. 마마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뼈가 닳도록 열심히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저는 제 생일에 열리거든요. 오, 축하드립니다. My birthday. 그때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축하. 혜준 씨가 너무 감사하죠. 그 손두부 은항님이 네, 닉네임 되게 네, 귀엽고 네, 인상이 나와요. 그럼 저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아, 그, 좋죠. 이 자기소개에서 받은 매력 점수가 높은 순부터 이따가 있을 마마 상식 퀴즈 쇼에서 함께할 마마 메이트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다들 잘해주셔야 합니다. 네. 마메. 줄여서 마메. 그럼 누구부터 혹시? 제가 한번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베이스원의 리더 성한빈이라고 합니다. 제로베이스원. 평소에 춤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터팅이라는 장르를 이제 조금 잘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왔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약간 이런 터팅 장르를 현란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게 하트까지. 그 화려한 터팅에 뭔가 시선이 딱 뺏겨 있었는데 갑자기 하트가 딱 나오니까 매력이 흘러 넘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춤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언제든지. 저도 진짜 타팅 좋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타팅 이 스타일의 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같은 취미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와 10점. 적극적 플러팅 뭐야. 매력 점수를 한번 보내봅시다. 아 좋습니다. 매력 점수. 와 근데 이거 10점 줄 수밖에 없는데. 매력 점수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아 진짜요?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저를 이어받아서 다음은 누가 소개를 해보실까요? 그럼 제가 지목을 할까요? 오 좋은데요? 지목해 주시라. 좋은데요? 그럼 저는 저 굉장히 궁금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뭔가 그런 공통점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멤버의 수도 같고 같은 리더이다 보니까 많이 대화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섹시 킹카 주주님.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엔팀의 섹시 킹카 주주 변의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슬릭백 챌린지 아시나요? 이건 엄청난 장기인데요? 열심히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일단 준비 운동부터 좀. 어디까지 가실 거죠? 혹시 저쪽까지 가도 돼요? 네. 자, 간다. No. 슬릭 백. 슬릭. 10점. 오. 짧지만 네. 10점. 진짜 잘하시는데요? 오늘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발 기금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파 보이시네. 괜찮습니다. 점수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슬립백, 섹시킹카 주주님의 슬립백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팔척민둥 순두부님. 네, 팔척민둥 순두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팔척민둥 순두부 보이넥스도의 문학입니다. 혹시 재윤 씨 비트박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개인 게 아닌가요? 아, 한번 더 주세요. 한번 더 주세요. 저지 클럽 비트 한번만 만들어 주세요. 아, 저지 클럽 비트로요? 전 요즘 유행하는 춤을. 어이구. 전 요즘 유행하는 춤을 이제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Let's go. Five, six, Let's go. Seven, eight. 에이 아 여기까지 네. 스텝보다는 혓바닥으로 승부하시게 돼요. 네. 삘이 충분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저씨, 전에 분들이 너무 세셨어가지고 이걸 꺼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작자 분에게 인정을 받은 캐릭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오뇨 선배님 성대모사인데요. 오? 응. 너는 그게 잘생기면 안 돼! 근데 뭐가 돼? 그러면 안 돼! 아! 아! 와! 그럼 순두부님 혹시 다음 분 지목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그러면은 10등신 아, 네. 기우빠빠님 닉네임과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우와, 뭐야, 오늘 키 진짜 크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로베이스원 김규빈이고요. 제가 보여드릴 거는 전 분께서 이렇게 필로 정말 승부를 잘 봐주셨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로 오, 오리지널리티 문워크와 뭔가 이제 센스 있는 멘트로 한번 현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문워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진짜 오, 바로 그냥 디테일하게 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항상 스탠딩 넥스트 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담백하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정말 담백하게 김규빈으로 삼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김규빈이요? 아, 아까 제가 시키려고 했는데 역으로 당했네요. 띄워주시죠. 자, 하나, 둘, 셋! 김! 김규빈은요? 호부가 담겨있겠죠? 하나, 둘, 셋! 규! 규를! 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빈! 비었네? 와! 사실 저는 알고 있는 문워크랑 살짝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오케이! Okay. 안녕하세요. 저는 엔팀의 새새귀 땡냥이 니콜라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온 니라. 네, 니콜라스라고 하니까 그래서 4개국 하나 합니다. 네. 4개국어요? 네, 중국어보다 영어 한국어랑 일본어 4개국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해 메시지 준비해왔습니다. 4개국어로 일단 중국어 니아 오스 니콜라스 from N-team 아 보이스 아 같이 하신 건가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귀엽다. 네, 사실 그 모드 바뀌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네, 중국어 나 今天很开心能来到这里跟大家一起玩，所以如果能一起度过愉快时光，那就好了。 박수! 한국어로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같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Hi guys, I'm Nicholas from N-team an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having like a lot of good time with you guys. So please enjoy. Yeah. Thank you. Yeah. Thank you. 마지막 일본어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티노 니클라스 데스. 今日は こうやって会えて本当に嬉しくて、一緒にたくさんあの楽しい時間作れたらい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와! 5, 6, 7, 8. 내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Baby, you're so pretty. What should I do? 次 아테미루. 너무 비자 소페 콰르 주인이 왜이? 와! 좋아요 됐네. 알겠습니다. 영어를 쓰실 때 좀 감미로워지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설마 이거 막 무슨 막 점점 막 이런 거 쓰고 계신 분 없죠? 소세지 빵점 막 이런 거. 어,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어, 그러면 오늘의 피날레인가요? 오 마이 갓! 와우. 전 진짜 와우. 너무 기대가 돼요. 가장 중요한 무대죠. 맞다. 네. 에이스, 에이스.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십니까. 보이넥스터의 리더 명재현이라고 합니다. 예! 리더. 앞서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가지고 뭐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버터가 잔뜩 발린 저의 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오 마이 갓! 눈썹이 중요하거든요. 와. 나 대신 저랑 눈을 마주쳐 주셔야 돼요. 아, 저 보지 말고. 아, 기다려요. 당신이 첫 번째 순서예요. 아, 한 명씩 다 있네.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하는구나. 오, 뭐야? 예. Okay, cut. I'm out.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 호가분하게 밀린 영화 드라마 때리고. 헌 신작됐으니다 새로 꾸며야지. 옷차림도 머리도 걷는 폼까지도. Alright. Alright. 그래 내가 못된 게 아니야. 내가 못났다 치자. Alright. 좋은 친구로 못 남게 따라라라라. 박수. 와. 근데 저 컨택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아쉽네요. 컨택이요? 네, 좀 속상했어요. 카메라 꺼지면. 아, just kidding. Just kidding. 카메라 꺼지면 진짜 좀 칠정맨 같지? 아, 카메라에 만나면 할 것 같아요. 하나 더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오. 감기에 걸렸을 때만 할 수 있는 성대모사가 있습니다. EA Sports. 진짜 느끼게. 오! 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오, 인정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건 마지막 거 인정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이제 다 자기소개가 끝났으니까 매력 점수 1등을 차지한 분부터 마마메이트를 선택해서 퇴장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등은 누구인가요? 세절기 댕냥이님. 네. 세절기 댕냥이님. 왜죠? 그러니까 뭐예요? 와, 다들 진짜 착하다. 근데 제가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아니, 저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니콜라스님이 이제 마음에 드는 마마메이트를 이거 잘하시네. 골라주세요. 퇴장하시면 됩니다. 어떡해요? 오. 선택의 순간이군요. 저는 정말 열정 진짜 정말 열정에 저는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너무 멋있었습니다. 정가요? 괜찮을까요? 아 너무 좋죠, 전. 좋아요. 오나님. 네, 잘 부탁했습니다. 네. 이따 봐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더 이야기 빨리 나누고 싶고 빨리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세절기 댕냥이님 오늘 파이팅! 잘 보자고요. 그러면 2등은 누구인가요? 하나, 둘, 셋! 오! 오! 한빈님 선택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주시면 긴장이 되는 거. 가시죠. 오. 감사합니다. 얘기를 대화를 잠깐 했었는데
확실히 뭔가 이게 말이 잘 통하더라고.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를 뽑아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섹시 킹카 주주님, 당신은 뚱뚱뚱뚱 인간 햄찌를 가지셨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뚱뚱뚱뚱 인간 햄찌님,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마마메이트 힘내봐요. 파이팅! 자연스럽게. 네, 아, 저희는 아, 가시죠. 아, 네, 가시죠. 핸드폰 다 두 분. 아, 네, 네. 아, 가시죠. 가슴. 아, 어떻게? 아, 이게 손잡고. 뱅쟁이 버터먹님, 이제 서로서로 차근차근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저랑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멋진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내 봅시다. 네, 각자 선택한 메이트와 함께 착석하셨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 퀴즈쇼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가져간 팀에게는 엄청난 상품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오마이갓!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팀 구호를 그럼 한번 정해볼까요? 저희 정했습니다. 저희도요. 그럼 한 명씩 한번 해볼까요? 한 팀씩? 준비된 방송인이군요. 네, 보여주시죠. 네, 준비된 방송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쿠라스! 상당히 재치 있는 이름인데요. 하쿠라스. 저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있죠? 네. 하나, 둘, 셋! 섹시한 뚱뚱이! 와! 오. 섹시한 뚱뚱이! 이렇게 길면 구호를 외치기가 어렵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현빈! 와! 정말 느낌 있으시네요. 네. 현빈. 현빈. 현빈 잘 듣고 정답일 것 같으면 구호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Let's go. 현빈. 와, 이거 뭐지? 블랙핑크 선배님의 현빈. How you like that? 블랙핑크 선배님. 어? 뭐 하이라이트지요? 깜깜한 밤을 너무 대단합니다. 아니 오늘 제 이름이 상당히 재밌어요. 아 뭐지 이거? 아 빠라빠라빠라 주세요. 와 너무 어렵다 이거. 와 너무 어렵다. 이건 좀 이거 이거 그냥 한 프레임 나왔는데 한 프레임. 두 프레임 주세요. 안 가드? 현빈. 현빈. BTS 지민 선배님. 라이? 땡. 아. 와. 느낌 있다. 나를 원하는 느낌 있다. 정답인 줄 알았어. 느낌 있다. 1.5초. 1.5. 되게 디테일한. 와, 와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혹시 남자 선배님이신가요? 남자입니다. 어, 뭐지? 맞는 것 같은데요, 형? 하쿠라스! 비리 선배님, 블랙스완. 땡! 아. 섹시한 뚱뚱이, 차이니 선배님의 셜록. 정답! 오! 어떻게 알았어요? 세븐틴 선배님 핫! 와! 예, yeah, let's go! Let's go! 빨리 현빈! 어 이거 진짜로! Drop it like it's hot. 스눕독 선배님? 땡! 어 뭐야? 아 이거 완전히 깜짝 놀랐어. K-POP이죠? 마마잖아요, 마마. 마마에 있는 노래 아니야? 마마에서 했었는데? 어. 현빈! 현빈, 동방신기 선배님. 사쿠라스! 동방신기 선배님. 주문! 정답!
정답! 아~ 아~ 렛츠고! 무한해! 오, 프리타임 뭐야? 프리타임 뭐야? 어이! BTS 선배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오! 오! 정답! 와! 현재 섹시한 뚱뚱이 팀이 꼴찌입니다. 아 뚱뚱이입니다. 뚱뚱이라니요. 주세요. 섹시한 뚱뚱이! 와 이거 뭐야? 아이브 선배님 3 2 1 현빈! 향으로 삼아! 사과라스! 아이브 선배님 아 다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잘한다. 재현이 형 전문곡. 와. 현빈. 태민 선배님의 무브. 섹시한 뚱지. 섹시한. 엑소 선배님 맞아. 엑소 선배님의 충동. 정답. 섹시한 뚱지. 어떻게 맞죠? 섹시한 뚱지. 최희 선배님의 쨔럽. 정답. 와. 마지막 어, 재미를 위해서 5점짜리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역시 피리비 물 좀 마시는 잠깐만 부담스럽다. 오케이 렛츠 고. 문제 아주 짧게 주세요. 타골라스. 아니 이거 뭐가 들렸다. 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BTS 선배님 오 3 온 1대 섹션 통증이 아 뭐야 BTS 선배님의 DNA 우리 형 이거 듣고 가자. 하글라스. 하고 아니 듣고. 아 그래. 1라운드 우승팀은 현빈 팀입니다. 예! 인정. 잘한다. 자, 다음 2라운드는 마마 상식 퀴즈입니다. 마상. 자, 구호를 외치고 주어진 문제의 답을 모두 맞히면 1점을 획득합니다. 마마가 처음 개최된 해는? 2009년도. 1000 네? 예? 1000이야? 1000이요? 2012 하골라스 2008년도 1999 아 2000 아니야 2008년도 다음 섹시한 뚱뚱이 1996년 어? 2000 아니 하골라스 2007년도 아니 아니 어? 난 맞다니까 2005년 진짜 난 맞다 2005년 2005년 아니 하골라스 1999 1999 아니 마마 그렇게 늦게 안 했어 정답 오 뭐야 형 맞아 역시 나 형 믿으면 돼 공부했는데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11월 27일이요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이 되었던 마마 어워즈 이름이 마마로 변경되었던 해는 엑센트지 2009년이죠 에이, 그러면 2009년 올해 노래상을 받은 가수와 노래는 하골라스 나 이거 진짜 무조건 원더걸 선배님의 텔미 객관식 아 객관식이야 객관식 1번 2PM 섹시한 뚱뚱이 1번 2PM의 어게인 앤 어게인
2번 원더걸스 노바디. 하굴라 사굴라스. 하굴라스. 원더걸스 노바디. 땡. 아, 아 진짜 아니다. 방귀에는 여기 먼저 있어요. 하. 3번 다 듣고 할까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길. 21번 오. 4번 공방신기 주문. 오. 오 오. 맞는 것 같아. 5번 태양의 나만 바라봐. 우와 너무 와, 아니야 너무 세다 진짜. 현빈 4번 동방신기 선배님의 주문. 땡. 섹시한 뚱진. 섹시한 뚱진. 3번 21 I don't care. 정답. 와. 21 I don't care. 네, 세계 대상 중 하나인 올해의 노래상은 21의 I don't care가 차지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무대도 화려한 마마오. 다음 중 존재하지 않았던 콜라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1번 백천 수지. 아 이건 하실 수 있어. 2번 배우 이종혁 효림. 요. 3번 타이거 JK. 요. 세진 팀포시. 어 이거 이거. 4번 선미 태민. 5번 있지 배우 허성타. 아 이거 하셨었어. 2019년도에 하셨었고 5번은 배우 섹시한 동중이. 섹시한 4번 태민 선배님, 선미 선배님. 4번 선미 태민. 하셨었어. 했습니다. 어. 하글라스. 3번 타이거 JK이랑 호시 선배님. 3번 정답. 오. 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마지막 문제는 올해 펼쳐질 마마 문제니까 5점입니다. 에? 이거지. 2023 마마 어워즈의 호스트는 하굴라스. 하굴라스. 전소미 선배님, 박봉원 선배님. 아! 하굴라스 정답. 예! 그래. 어제 봤는데 작년부터 해주고 계시죠. 와. 와, 야, 정말 진짜 잘 맞춘다. 2점은 하굴라스. 와! 3라운드는 마마 어워즈를 대비한 체력 배틀입니다. 3라운드 첫 번째 게임은 업, 다운, 풀. 각 팀 모두 앞서 나와 가벼운 멤버를 안고 앉았다 일어났습니다. 가장 오래된 팀의 승리. 제가 안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 네. 형이 안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안아드려요? 제가 전 상관없어요. 제가 안아드릴까요? 네. 동시에 멤버를 안을게요. 미안해 미안해. 가오 하기게 안. 네, Let's go. 시작. 와 이겼다. 좀 무거워요?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괜찮아. 시작. 하나. 가자.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깜짝이야 깜짝. 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됐어요. 또 두 개만 남았는데 내가 봤을 땐 두 개면 다 쓰러져.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경진 조금만 진짜 미안해요 진짜로. 어, 괜찮아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앉아서 제가 말할 때까지 버텨야 돼요. 우와. 여섯 버텨. 자, 일어나고. 우와 야, 왜 잘해 다들. 우와. 야 미안해 왜 이렇게 나를 위험을 구하는 거야 진짜. 야 이거 너무 자. 미안해 진짜. 니콜라스 그만해. 진짜 마마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못 나가겠다. 아~ 와, 와. 야 한빈이 형 연습 못해요. 하나. 와 진짜. 마지막 세상에. 만약에 둘 다 떨어진다면 동점으로 할게요. 하나. 아. 둘.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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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더 하고 싶어. 자, 현재 현빈 팀이 1등. 와. 섹시한 뚱뚱이가 2등. 하콜라스가 3등입니다. 3라운드 두 번째 게임은 짝꿍 줄넘기. 어, 여기. 어우, 야, 이거 좀 설레는데? 상당히 설레는. 마주 보고. 어, 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갈까요? 네. 시작. 잠깐만, 잠깐만.
약간 조금 둘 셋 핫클라스 도전 렛츠고 시작 하나 두 쓰리 넷 오 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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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있었어? 좋아 좋아 가볼까? 오케이 오케이 현빈 도전 현빈 도전 세노 하나 두 쓰리 재료 재료 파지 내려와라 파지 그래서 어 김이 형 들고 있다 이거 내려 이거 병선 내려 이거 걱정하지 마 야 내려놔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형 신발끈 물어 신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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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뭐야 열 스물 네 개나 와 스무 개 와 1등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1등 팀은 바로! 바로! 현빈 팀! 예! 아, 잘했다! 예!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1등 선물. 우와, 이거 뭐지? 우와! 자, 엠넷이라 하셨죠? 이거 열면 막 종이 날아다닌다니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와! 너무 좋은데? 오 커플템 언니 어 이거 좀 부러운데? 마망할 때 공항에서 입겠습니다 와 잠깐만요 여러분 열심히 한 2등 3등 팀에게도 선물이 준비되겠다고 하네요 오 있어요? 진짜? 자 2등 팀은 뭐요? 와 뭐죠? 감사합니다 오? 오? 우와 오 잠옷이다 잠옷이 와 파자마 세트 그럼 저희도 마마 숙소에서 요걸 아. 입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야 정말 귀엽네요 네 비행기 안에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귀여워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마퍼마 메이트 촬영 어떠셨나요? 팀별로 한번 소감을 먼저 N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실 이렇게 만나기 전에 되게 긴장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렇게 다른 팀의 그 멤버들이랑 만나는 기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했었고 근데 이렇게 재미있게 약간 좋은 시간 보내가지고 되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꼴등도 했는데 선물도 주시고 너무 좋은 인연들 만나가지고 네, 너무 좋았고요 마마라는 진짜 정말 긴장되는 무대를 앞두고 이렇게 좋은 형님, 동생님, 형님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아주 좋은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조금 착한 친구가 저한테는 그래도 My best, my first, 마마 메이트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리더밖에 없다. 아 저도 일단 뭔가 평소에 이제 음악 방송이나 활동하면서 이제 친해지고 싶다 했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이런 기회도 주시고 또 이제 선물도 잘 챙겨주시고 약간 이런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마마 어워즈에 가서도 저희가 이제 약간 그런 뭔가 친한 분위기를 그렇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열심히. 앞으로도 재밌게 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나오시면 소리 제일 크게 지르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게 따라 부를게요. 바로 그냥. 니콜라스 형 말처럼 되게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다 같이 팀 지어서 할 수 있었던 경험이 되게 특별한 것 같고 이렇게 1등까지 같이 가져와가지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촬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아까 각 팀마다 서로에게 미션을 한번 작성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네. 보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짜잔. 그럼 저희부터 한번 네.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 팀은요. 일본의 조용한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 오! 이거 해주실 거죠? 아, 물론이죠. 네. 좋습니다. 인증샷 올리도록 그 그림도 야무지게 이렇게 문 옆에. 네, 인증샷 꼭 올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저희가 N팀들께 드리는 미션은요 N팀만의 일본 편의점 정식 만들어 소개하기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또 맛있는 걸로 골라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N팀 Zero Base One 분들께 미션 숙소에서 팬들을 위한
ASMR 촬영하기. 오~ ASMR. 해주신거죠? 네. 아, 무조건입니다. 네, 그럼 다들 미션 까먹지 말고 잘 찍어오기로 하고 2023 마마 어워즈 다치지 말고 즐거운 무대 만들어봅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네. 그럼 파이팅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지금.